지아의 썬데이 기타임. 예, 썬데이 기타임입니다. 멀티 스톰프 MS70CDR. 네, 얘는요 줌에서 나온 거고요. 멀티 이펙터죠. 거의 공간계의 페달이 86개? 네,가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양으로 승부하는 뭐 그런 이펙터 같습니다. 자, 짠! 네, 멀티 스톰프. 뭔가 조작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그냥 꼭 좀, 아, 이게 버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에 시뮬레이터, 공간계 시뮬레이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또 양으로 승부하다 보면 또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우리 한번 체크를 해 보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줌. 줌에서는 언제까지 멀티 이펙터를 만들라나? 네, 그러면 썬데이 기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이것도 해야 돼?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매번 뭔가... 매번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오, 좋... 와우 막 이런 거. 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펙터는요, 줌 멀티 이펙터 MS70CDR. 줌에서 이렇게 조그만 거 잘 나와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집어넣죠. 네, 그 뭐 그게 다 비싸잖아요. 뭐 트레몰로, 프렌저, 코러스, 그쵸? 딜레이, 바이브. 리벌브, 비브라토. 에코. 다 비싸요, 다. 와. 근데 이게 합쳐서 13만 5천 원. 여기에 눈이 확 가네요. 네, 딜레이 하나 값에 예. 지금 얘기한 이펙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딜레이보다도 더 싸요. 더 싸죠. 30 얼마짜리 맞아, 맞아. 그냥 DD7 이런 게 얼마죠? 그것도 한 20만 원이죠. 17만, 27만 원? 되게 비싸. DD5가? DD7. 아, 7이요? 네. 아, 이거 탭템포 다 돼 이거. 네, 이거 돼요. 다 돼, 다. 탭도 돼. 아, 네, 탭도 되고요. 탭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줌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튜너. 아, 튜너 되겠죠, 멀티니까. 되고요. 뭐 튜너도 안 사도 되겠네요. 예, 네, 크로매틱 튜너도 되고요. 풋스위치 템포 입력 되고요. 네. 패치 메모리 기능 되고요. 프리셋 있고 스테레오로 또 빠지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9볼트 아답터를 쓸 수도 있고 또 AA 배터리 두 개 집어넣어도 들어가. 아, 참 좋네요. 야, 이게 진짜 멀티, 말 그대로 멀티네요. 예, 외관이랑 멀티라는 말만 들으면 100점짜리 예. 기업입니다. 와, 예. 대박입니다. 그리고 최대에서 17시간의 배터리가 수명이 그 두 개 집어넣고 예, 이거 AA 두 개 집어넣으면 그리고 USB로 계속 다운로드를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미 여기에 86개의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와 야 이거 사라 고등학생들아 진짜 나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뭐 니들이 존소를 외치냐 이거나 사 그리고, 스윙 기타랑 이거 사면 되겠네. 그리고 따로 우리가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게 50개가 더 있대. 메모리를 그러니까 할 수가 있고 136개야. 그리고 6개 이펙터를 동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펙터 효과를 6개를 따다다다다 한 번에 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크리스마스의 패키지 선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아무렇게나 설정해 놓고 치는데도 소리가 좋네요. 오! 뭐예요, 지금?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오, 좋네요. 그 울컥거리는 감이 참 좋아요. 그 이펙터 이 페달마다의 그 개성을 또렷이 만들어내죠. 이거는 이건 것 같은데가 아니라 이건 이거야. 와. 자, 다른 걸로 넘어가면요. 네. 우선요 이걸요 오. 끄고 키고에 네. 그거에 따라서 네. 껐다.
꺼졌죠. 완전히 꺼진 거죠. 아 이게 지금 이제 풋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은 크로매틱 그 튜너가 돼요. 예. 네. 지금 튜너로 되어 있고요. 예, 네. 네, 잘 맞네요. 네, 이렇게 튜너 됐고요. 그리고 키고 지금 딜레이네요. 네, 지금 딜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메모리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메모리를 간 상태에서 이 가운데 노브를 돌려주면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저게 변하네요. 딜레이 타임 저게 횟수가 변하네. 네. 이거 짧고요. 리버스 딜레이가 뭐네. 맹글 아이스라는. 네, 네. 와. 오, 이거 맘에 들어. 지금 이게 메모리가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몇 가지 리버스 딜레이랑 네. 딜레이랑 리버브랑 이게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 올라가는 게 화음이 맞아. 따라.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네요. 네. 예. 좋다. 자, 페이지 룸입니다. 모터리. 오. 컹컹거려요. 자, 지금 로터리에서 이걸 뭐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로터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로터리로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시면요. 아, 로터리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노브를 모드 자체가 패스트 로터리랑 슬로우 로터리가 있어요. 그 로터리의 레벨을 오른쪽에서 맞춰주세요. 밸런스. 15만원도 아니에요? 네, 13만 얼마예요. 아 예뻐요 예뻐요. 아이고. 예, 여러분 메뉴 설정도 되게 간단하게 됐어요. 이 가운데 버튼 하나로 예,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쪽 딜레이로 가면요 이쪽에 누르면 오른쪽으로 갈 수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지금 세 번째 박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프가 되어 있고 온이 되어 있잖아요. 끄듬 처리 그 공간계의 끄듬 처리를 더 길게 뺄 건지 테일이 있을지 말지 꼬리가 있을지 말지를 정해주는 거고요. 네. 좋다.
타요. 네. 와, 되게 좋네요. 이거 가지고 놀아도 하루 웬종일 놀겠네요. 자, 얘는요, 그리고 되게 간단한 조작법도 조작법인데요. 이 안에 있는 이제 커서키나 스크롤 조작, 그리고 이펙터 추가할 때,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풋스위치 주변으로, 풋스위치 주변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오른쪽, 왼쪽을 누르면요, 오른쪽을 길게 누를 때, 이펙터를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어허. 네. 그래서 길게 누르면 네. 여기 보면은 코러스 딜레이 뭐 이런 리버브 같은 이펙터를 추가로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엑스트로 나가서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요. 위에는 이펙터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길게 누르면. 네. 그러면은 이펙터 카테고리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얘는 이펙터 추가할 수가 있게 되고, 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펙터를 한꺼번에 키고 끄고 하는 게, 솔직히 이펙터들 페달이 많으면은 우리가 다리가 두 개뿐인데 거기에서 한 다리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버튼 하나로 아 뭐 두세 개 이펙터를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팍 온오프가 딱 확 돼버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는 줌 멀티 이펙터입니다. 네. 이거 정말 맨날 병호쌤이 하신 말씀대로 고등학생들아 헤매지 말고 니들이 무슨 꾹꾹이로 비브라토 몇 초 쓰겠다고 그걸 20만씩 사냐. 아, 뭐 돈 많으면 사도 되는데 이게 편하지 않냐 이씨. 야이.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네. 이 멀티를 한번 샀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였는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들이 우와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얼마야 그러면 이거 되게 비싸. 네. 그러고 말거든요. 아, 그럼 말죠. 원래는 싼데 네. 되게 비싸.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 보여. 왠지 더. 네, 괜히. 그리고 가격이야. 너무 비싸면 좀 이거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지만 네. 싸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가격까지 싸. 네, 그럼 좋은 거예요. 완전 좋은 거죠. 예.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런 느낌입니다. 멀티스톰 예, MS70CDR이었고요. 네. 한 줄 평을 드리자면요, 딥 블루시라는 한 줄 평을 드리고 싶네요. 딥 블루시. 네, 깊은 파란 바다 뭐 이런 거죠. 바다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고 되게 무한한 네. 뭔가의 그런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잖아요. 네. 얘 또한 그런 진짜 뭐 86개 언제 다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네. 50개를 또 다운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돌릴 때마다 새로운 소리를 발견하는 네. 거지. 136개를 언제 확인하고 있어. 예. 그렇죠. 그걸 6개씩, 5개씩 조합을 또 하면은 예. 수천만 가지죠. 예. 오. 재밌겠다. 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바다지만 그 바다는 뭐가 들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딥 블루 씨라는 한 줄 평을 남기면서요. 건전지는 9개 드릴게요. 우와. 화끈하게 쏘셨습니다. 예, 화끈하게 쐈습니다. 이게 좀 조작법이 간단하더라 치더라도 또 너무 많으면 너무 과하면 또 정신없어요. 예, 그래서 좀 그 건전지 한 개는 약간의 그 여지를 남겨둔 거고요. 예, 건전지 9개는 정도면 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멀티 스톰프 예, 줌사에서 나온 MS70CDR 페달과 함께 해봤고요. 예. 네. 되게 재밌잖아요. 지금 계속 치게 되죠, 막. 네, 그러니까 막 아, 재밌어. 네, 여러 가지 사운드 변화를 원하시는 고등학생들아. 네, 네 여기 줌 이펙터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주에 선데이 기탐 또 함께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데이 기탐 송지아였고요. 김병호였습니다. 네, 안녕. Sunday 기타.